부상을 당한 40대 남성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만취한 상태였던 이 남성은 다짜고짜 소방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 1월 안산에서 벌어진 일로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주러 간 구급대원을 오히려 폭행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만취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올 들어 안산에서는 이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모두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모두 46건 가운데 10.8%를 차지합니다. 또 5건 중 4건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3건이 입건 처리가 됐는데 3건 모두 다 음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들이 다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저희도 안산에서 한 5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4건이 이제 음주에 관련됐고 한 건은 기타로 한 조현병 환자들이 약간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구급 구조 인력을 감안할 때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는 구급 서비스 제공의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저희는 출동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에 의한 폭행을 당하니까 저희 스스로 이제 구급대원으로서의 이제 회의감도 좀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출동을 하는 거니까 저희를 믿고 그냥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난 2017년부터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폭언과 폭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급 현장에 달려가는 구급대원들. 폭언과 폭행으로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